피니까 원래대로 드드드 티는 티니까 원래대로 드드드 디는 D니까 원래대로 드 소리죠. D 할 때 D 우리나라 말로 생각해 보세요. 그느드르 할 때 드잖아요. 그래서 D는 항상 드 소리가 난다. 이런 얘기죠. 무슨 소리? 등, 등, 등. 예, 이렇게 D는 D니까 드 소리가 나요. D는 무슨 소리? 등, 등, 등.